서울문화관광해설사 천선화입니다. 여기 돌문화체험관이 있는 이곳은요, 노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평창강의 한 줄기입니다. 어떤 분이 한번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자연석을 보고 힐링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수석도 힐링의 한 방법이구나. 요즘 코로나19로 너무 답답하시죠? 이곳 평창은 아직은 청정지역입니다. 여러분, 평창으로 오세요. 저는 평창문화원장 이욱환입니다. 네.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돌문화체험관 건립추진위원장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아, 예. 해설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먼 거리신데 방문해주신 우리 정본수석 선생님께 저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이 돌을 보니까 상당히 그 위상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이 돌이 산지며 또 이 돌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신 수석은 대장군이라는 성명을 가지고 있는 네. 지리산 산지의 수석입니다. 네. 이 수석이 1975년도인가 산과 수석이라는 잡지에 창간 후에 네. 화보로 실렸던 그 유명한 수석입니다. 아, 네. 전시관 안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혹시 어디 돌입니까? 전남 구례 지리산 자락의 그 산돌. 예, 예. 아, 그렇군요. 그 계곡에 네. 지리산 계곡에서 탐석된 수석입니다. 아. 대장군이라고 성명에서 보시면은 알 수 있지만 장군이 네. 장군이 출정할 때의 그러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네. 아주 늠름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시골 산 계곡에서 이렇게 좀 수마가 되고 이러면서도 흠집 하나 없이 파 하나 없이 저렇게 잘 보관되어 있다는 게 네. 정말로 이 평창하고 인연이 있어서 예. 이 자리를 네. 좌장하고 있지 않나. 네, 정말 평창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평창의 이 전시관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좌대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잘 짜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발을 하나 탁 위에 올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도 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해석은 우리 1세대, 2세대 수석인이라면 누구나 그 향수를 가지고 있는 네. 그 남한강의 도하리산 쪼코석입니다. 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성명이 세월의 흔적이라고 네. 성명이 지어졌는데 네. 무수한 세월 동안에 이런 주름을 이어내고 참 귀한 그런 수석입니다. 네. 또 이게 뭐 장점이 바닥, 위, 아래, 옆 모두가 이렇게 주름이 골고루 이렇게 잡혀있는 아주 강질의 우리나라 최고의 쪼코석이라고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까 그 성명이 세월의 흔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빈틈없이 켜켜이 주름이 쭉 차곡차곡 쌓이는 거가 마치 정말 세월이 쌓인 듯한 예. 예. 정말 명석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마 시청자님들도 우리 특히 정본수석 시청자님들은 그 서간이 높으시기 때문에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주름으로 만들어진 돌들. 자, 이욱환 원장님이 이 돌을 지금 현재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명이 이제 십장생 가운데 소나무로 되어 있네요. 네, 소나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산지가 영춘. 네, 그렇네요. 십장생 중에 하나인 소나무입니다. 네. 수석은 그 트로트 가수 문희옥 가수한테 기증을 제가 받은 돌입니다. 아, 이게 가수 예. 문희옥 님이 예, 예. 아, 예. 소나무 한 그루가 이런 절벽 위에서 뭐 천년도 넘게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었을 법한 네. 소나무가 저렇게 있는 거 보면은 참 이 자연의 흔적 이런 것들이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그 실제의 모습과 거의 네,
유사합니다. 네. 평창을 오다가 어느 산에 선가 얼핏 본 것 같은. 이 꼭 이게 어디 해안가나 아니면은 이 강가나 절벽에 있는 소나무가 지금 이 소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네. 마치 그 현혜영 분재를 보는 듯도 하고요. 예. 아, 더구나 또 우리 가수이신 또 여성분이잖아요. 예, 여자분입니다. 이런 분이 참 이렇게 멋진 노래를 수상하고 있다가 이렇게 기증했다는 거.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